지난달 엔진 폭발로 승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번엔 여객기가 운항 도중 창문이 깨지는 사고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대변인은 시카고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문제가 발생해 진로를 클리블랜드로 돌렸고 홉킨스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76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문이 깨진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